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 스님의 영어 한문으로는 분류 17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보도가에 대해서 세 번째 지금 3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부디스 망스 메디테이팅 인 보드가야. 보드가야 그 보리수 마하보디 템플 부근에서 명상하는, 말하자면 이제 불교 승려들에 대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또 아더 부디스 템플스 기티시리 메가 오브 스리랑카 컨템포러리 오브 사무드라고 이렉트드 위드 더 퍼미션 오브 더 사무트로그 상가라마 near the Mahabodhi temple chiefly for the use of the Sinhalese monks who went to worship a Bodhi tree. The circumstance in connection with the Sangharama are given by Hyunjang, who gives a description of it as seen by himself. It was probably here that the Buddha Gosa met the elder Orebata, who persuaded him to come to Silo.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마하보디 템플도 있지만은 그 부근에 이제 다른 그 절도 있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드라굽타와 동시대 사람인 스리랑카의 끼띠시리 메가는 승가라마 사무르타 허가를 받아 마하보디 사원 근처에 주로 보리수를 숭배하러 간 싱할라 승려들이 사용하기 위해 절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실제로 이제 보드가에 가보면은 마하보디 그 대각사 마하보디 템플 주변으로 각 나라 사원이 있거든요. 지금 한 100개가 아마 거의 100개쯤 될 겁니다. 100개 60개였는데 지금 한 거의 뭐 100개 크고 작은 각 나라 사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왕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마하보디 템플 부근에다가 상가라마 스리랑카 절을 세웠다. 왜 세웠냐? 스리랑카 승려들이 거기 와서 보리수를 참배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숙소 역할을 한 거죠. 숙소 역할. 그런데 이 내용이 현장법사, 7세기 중국의 현장법사의 그 말하자면 기록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다 입니다. 이런 얘기가. 그리고 또 5세기에 그 남인도 스님으로서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이수띠마가 청종도론이라고 하는 교리서를 이제 그 저술한 부따고사가 그를 실론으로 오도록 설득한 장로 레바타를 만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스리랑카에 어떤 그 레바타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었어. 스리랑카 출신에. 그래서 부따고사에게 스리랑카로 와라. 와서 해서 그런 인연을 맺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4, 5세기쯤 되면은 이제 그 인도 불교가 아주 그 말하자면은 뭐 굉장히 이제 발전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정통성, 어떻게 보면 그 정통성이 이제 인도에서는 그 정통성이 좀 희미해지면서 상자부의 그 빨리 정통성이 스리랑카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와타라고 하는 비구가, 스리랑카에서는 비구가, 물론 부다가야는 성지니까 뭐 참배를 오고 하지만은 제대로 초기 불교 뭐 이 연구를 하려면은 스리랑카로 와야 된다. 빨리 경전이, 빨리 문헌 소수가 거기에 다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부다가사가 이제 그 스리랑카를 가게 된 그런 인연을 지금 설명을 한 거고. Several Buddhist temples and monasteries have been built by the people of the Bhutan. 그 이후로 이제 부탄에서 뭐 부탄절, 몽고절, 중국절, 일본절, 한국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시킴, 스리랑카, 타이완, 타일랜드, 티베트, 앤 베트남 그런 절들이 거기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두 개, 세 개 절을 지었고 그래서 지금 절이 많아요. 거기 아주 엄청납니다. 그 불교타운 아주 재밌지 거기 가면은 아, 신심이 나고 그냥 각 나라 2,500년 전에 부처님 한 분이 시작한 이 불교가 계속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퍼져나가가지고 2천 한 몇백 년 이제 돌다가 북쪽으로 간 북방 대승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이제 저 올라갔잖아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뭐 페르시아, 이란이랄지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타클라만 사막을 지나서 둔왕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한국, 일본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동아시아 불교 됐고 또 중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트남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불교. 또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로 내려간 불교는 또 중세 때 이제 동남아로 퍼져가지고 지금 테라바다. 각 나라 불교가 이제 같은 불교 뿌리에서 나왔지만은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 또 티베트 불교, 몽골 불교. 이렇게 해서 상자부 테라와다 마헤나 와즈라야나 티베트 몽골은 와즈라야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불교. 또 이제 뭐 일본에 가면은 또 새로운 그 뉴 부디즘 신흥 불교 종파가 또 많이 생겼거든. 뭐 니찌렌 같은 그런 파들. 또 지금 또 미국이나 유럽에 또 간 불교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다양한 불교가 다시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도가에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하나였지만은 지금 뭐 여러가지 그 모습으로 와서 백화점처럼 쉽게 얘기하면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금덩어리가 골드가 있었다면은 이게 여러 조각으로 이제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아주 오리지널 그 모습이 아니고 조금씩 모양은 좀 달라. 모양은 뭐 사각도 있고 뭐 원도 있고 세모도 있고 이상한 그렇지만은 금은 금입니다. 이게 모양은 달라졌지만 구성 물질은 금이거든요. 똑같아요. 불교의 오리지널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뜻은 똑같아요. 그러나 모습은 좀 달라. 왜? 그것은 로컬리즘 지역마다의 문화와 모든 그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도 보면은 동아시아 불교 가운데서도 중국, 일본하고도 좀 다르고 또 남방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모습이. 그렇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그 정신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많지 갈라져 가지고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지만은 원래 그 금 성분은 그대로 있다. 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 이제 절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고 이 디즈 빌딩스 리프렉트 아키텍처럴 스타일 엑스테리어 앤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오브 데어 리스펙티브 컨트리즈 더 스타츄 오브 부다 인 더 차이니스 템플 이즈 200 이어스 올드 앤 워즈 브로트 프롬 차이나 제펜스 니폰 템플 이즈 쉐프드 라이크 파고다 더 미얀마 버미스 템플 이즈 올소 파고다 쉐프드 앤 이즈 The Mini Center of the Bagan. 이 건물들은 각 국가의 건축 양식, 외부 및 내부 장식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이 사원들이 각 나라의 건축 그 양식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이거지 말하자면. 중국 사원에 있는 불상은 200년 된 것으로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고, 일본의 일본 사원은 탑 모양이고, 미얀마 사원도 탑 모양이며 바간을 연상시킨다. 미얀마 빠간에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천불천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자기 나라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반영해서 보드가야에 와서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잖아요. 2600년 전, 500년 전 부처님 한 분이었는데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시작된 불교가 2000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부다가야로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모여들었을 때의 그 모습은 스님들 모습도 달라졌지만은
사찰 모습도 이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건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고 우리나라 이제 절도 거기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보드가야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 사원에는 The Thai Temple has a typical slope covered roof covered with golden tiles. Inside the temple holds a massive bronze statue of Buddha. Next to the Thai temple is a 25-meter statue of Buddha located within a garden which has existed there for over 100 years. 그리고 그 태국절이 있거든요. 태국산에는 황금 타일로 덮인 전형적인 경사진 곡선 지붕이 있고 사원 내부에는 거대한 청동불상이 있습니다. 태국 사원 옆에는 100년 이상 존재해온 정원 내에 25m의 불상이 또 있다. 이제 그런 그 마하보디 템플, 메인 템플도 이제 물론 있지만은 그 주변에 각 나라에 그 절들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절에는 각 나라에서 온 스님들이 거기서 이제 살고 있다. 그것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묘사. 그래서 보드가야. 보리가야에는 금강보좌 탑의 주탑 높이가 50m. 그러니까 거기 마하보디 메인 템플의 그 탑이, 대각 탑이 50m고, 예. 그 형은 금자탑, 금자탑이고, 예. 밑에가 이제 사각이 15m, 예. 사방 15m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고. 이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나 산스크리트가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한역된 불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 불교의 전적이라는 것이 전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좀 알아야 이 불교를 지금 1차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결국은 빨리어, 산스크리트 또 요즘은 이제 영어 를 좀 알아야 불교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세계 불교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다,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마하보리사 11세기에 그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고 불교가 이제 쇠망한 다음에 20세기에 와서 스리랑카 승려 담마팔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성지를 갖다 복원했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어요. 힌두교도하고 이제 불교도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불교가 한 800년간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힌두교 승려들이 그걸 관리를 했거든.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 사람들은 그걸 힌두교 성지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사실은 불교 성지인데, 그래서 그 이제 엄청나게 옵니다. 이제 불교도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지만은 거기에 운영권, 경영권은 힌두교 쪽에서 더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불교도들은 계속 거기 이제 물론 참여는 하지만은 계속 이걸 전적으로 다 돌려달라 이런 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참고로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